이걸 못 믿으러 왔으면 뭐하러 잠을 보러 왔어요? 이거 이따가 해가지고 태워요. 이걸 내가 언니 조상들을 내가 내 법당 갖다 모시고 있을 이유 없잖아요. 응? 충청도 고향이 누구예요? 충청도 고향이요? 정확하게 떠오르는 건 없는데. 언니 성은 뭐예요? 박가. 여기 뭐 밀양 박가? 네. 어? 어디서 살았어요? 전라도. 어디? 완도 쪽도와 성. 언니 지금, 아이고. 왜 결혼했어요? 좋아서 결혼했어요? 말 빨리빨리 대답해줘요. 밖에 사람들 많이 기다리는 거 봤죠? 글쎄 모르겠어요. 좋아서 한 건 아니고. 내가 말해달라고 빨리빨리. 좀 많이 불쌍하기도 하고 안 돼서 그런데. 그러면 언니는 내가 아까 딱 들어오면서 카메라에는 나가지가 않았을 거예요. 원래 내 점사 보는 스타일이 들어오면서 울프고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그 사람 뒤에 앉아있는 우리 전문사를 보고 가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앉아있으면은 내가 들어오면서 왜 왔는지를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언니 저기 왜 왔는지를 이제 가급적이면 우리 필요 없고 언니가 온 것만 이제 오늘 마치자고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언니 신랑 찾으러 왔잖아요 지금. 딱히 그런 건 아닌데 이미 뭐 저기 마음에서는 떠나는 상황이니까 그거가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 들어가 있다고는 얘기는 못할 수는 없고 점을 보라는 점을 보라는 겁니까? 점을 보지 아니니까 제가 언니가 지금 나한테 찾아온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랑이 집 나갔고 하나는 지금 이동수가 있고 어?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동수만 가르쳐주고 이건 가르쳐주지 말까요? 우선은 그 이동수가 지금 제가 오늘 그냥 생각해는 그거를 좀 궁금해서 봤는데 지금 이동수 언니가 다니는 회사 이동수는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어. 뭔 말인지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언니가 그 회사에 있어봤자 나올 게 없어요. 내가 이 말을 안 해도 언니가 더 잘 알아요. 저 더 잘 알아요. 어? 그래서 언니는 다른 데로 이직을 해야 돼요. 어? 그렇게 나오나요? 예. 고민스럽네. 고민스러워도 그쪽에서는 이미 끝난 회사라고. 어? 그 회사가 발전이 되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란 말을 하는 거야. 어? 그럼 한번 물어볼게. 나도 사람인지라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맞추면 더 좋고 근데 여자들이 정규 일을 하는 것은 별로 나는 못 봤어. 근데 언니를 보면 자꾸 전성 같은 정규가 자꾸 보여. 네 맞아요. 근데 왜 뭐 어 맞아요 그 이유는 뭐야 왜 그래? 아니 점점은 점 보는 자세부터 좀 아니요 갑자기 내가 언제 그 얘기를 한 적 있나 그 생각이 들어서 당신 나한테 이야기 한 적 없어요. 맞아요. 당신 나하고 지금 첫 때문에 한 거예요. 밖에서 내가 춤추고 돌아다닌 것은 있었지만 내가 당신 얼굴 제대로 본 건 적은 없어요. 안 그래요? 한번 물어볼게요. 올 길어봤자 여기서 길어봤자 9월 10월 발 때니까 10월 9월 그 9월 10월이 제일 오래 길어봤자 그게 끝이에요. 응?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언니 집에서 집안에서 어? 언니 집은 아들보다 딸이 많은가 봐. 네 딸이 많아요. 딸 다섯 명이에요? 7명. 다 있어, 7명? 네. 다? 네. 1남 7명. 근데 2명은 사이가 다 안 좋은 거예요? 5명만 사이가 좋고 2명은 네. 조금. 왜 그러냐면,
나한테는 다섯 명만 들어와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두 명은 사이가 안 좋냐고. 우리 친정 쪽으로. 예, 그쵸. 근데 언니네 집에서 혹시 누가 눌린 코 됐어요? 아, 큰 언니. 큰 언니? 이 사람 괜찮아요? 별로 안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하고도 관계도 좀 많이 안 좋고, 부모님하고도 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언니하고, 그다음에 제 밑에 동생이 조금 성격이 안 좋은지 아니면 뭐, 하여간 좀 그래서 좀 서운해요. 그리고 언니들, 언니 집안의 여자들이, 여자들이 다 억척스러워요. 진짜로 남자 뺨칠 만큼 억척스러워요. 그래서 언니가 지금 나 앞에서 이런 행동을 보였어도 뭘 남을 또 믿지 않는 성격이 있어요. 어? 성격했다. 언니 말 잘했어요. 아까 불쌍해서 결혼했어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유부남이었을 거예요. 그쵸? 아니, 내 말 끝까지 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어? 결혼 한 번 했던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결혼했던 사람인데 아마 이 와이프가 무슨 냄새를 맡고 죽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그거 있어요. 냄새. 연탄가스. 그러니까 냄새. 나한테는 냄새 나가지고 이 머릿속 공급이 안 되는 거. 예, 그러니까 연탄가스 사고. 예. 어, 아들하고. 아들이죠. 예, 맞아요. 아들하고. 아들이에요. 딸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근데 어? 이 아들하고 그 평상시에도 그 와이프가 뭐 관심이 없다 하지만 언니 완전히 관심이 없는 건 아니야.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언니가. 왜 이 말을 하냐. 언니가 그 사람하고 살면서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 남자랑.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한지 몰라요. 밖에 나가서 안 들어와 버렸어요. 언니한테 나간다 말도 하지도 않고 그냥 연락이 두절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응? 알아들어요? 응? 왜 웃어? 아니, 난 너무 마음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하게 너무 다 알고 계셔서 이상해요, 마음이. 다 알아서 이상하다고요? 네. 그럼 내가 강화불상 이럴 때 하는 것도 모두 모르고 왔어요? 네. 나 유튜브 다 가서 집에 가서 보세요. 어? 언니 따라서 갑자기 왔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랑 기다리지 마세요. 네, 좀 안 기다린 지 꽤 오래돼가지고 마음은 났어요. 다 마음은 났는데 이제 또 안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작년하고 작년 때 후반에 안 좋다고 하니까는 좀 애들을 생각해 우리 지금 애들을 생각해서 마음이 좀 쓰이긴 해요. 어차피 끊은 끈이잖아요. 얘들 몇 살 몇 살이에요? 28, 26. 그러면 언니가 예. 이 망자가 신랑을 잡고 있는데 아, 예. 신랑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망자를 뽑아내는 이유는 이 망자가 잡고 있기 때문에 신랑이 집에 못 들어온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망자를 뽑아낸 겁니다. 나 잘났다고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언니 아까 놀랬죠? 누가 말한 것처럼 다 알고 있어서 네. 처음이라서 네. 이게 무당이니까 맞히는 거예요. 어? 일반인이었으면 안 맞혔어요. 어?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래도 신랑이 살면서 어? 그 여자한테 보다는 언니한테 더 잘했나 봐요. 응? 나는 그 망자의 한을 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어? 자기하고 살면서 너무나도 어? 가정적이지를 못했다 말을 하고 너무나도 무능력한 삶을 살게끔 했다고 말을 하고 어? 너무 아침에 눈 뜨면 저녁까지 싸움의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하고 한 번도 신랑한테 사랑한다는 소리는 고사하고 욕만 듣고 살았다는 말을 하고 어? 그런 삶을 살았던 망자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네가 감히 나 죽었다고 다른 여자하고 네가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절대 그거 용서 못 한다 그러네? 응? 근데 이따가 또 한 가지만 뭐 나 좀 보고 좀 점사 봐. 네. 앞으로 일나 전부 입으로 이렇게 몰라면 전부로 다니지 마세요. 알겠어.
왜 이런 말 하냐면 언니도 성격이 되게 날카로워요.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언니도 신랑한테 신랑이 뭘 잘못하면 잡는 성격이지 이해하는 성격은 아니란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이게 산자의 신랑 마음입니다. 어? 차라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 줄 알았더라면 나 너랑 재혼 안 했대요. 신랑 마음이라고요. 어? 차라리 옛날 여자한테 못해준 게 너무 미안하대요. 응? 그래서 이 신랑 살아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는데 삶 자체를 포기하고 사는 사람 같아요. 네?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응? 그런 말을 한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언니한테? 네. 뭔 말을? 처음에 저를 만나갖고 만나기 전에도 그 사람은 이제 죽으려고도 많이 이렇게 하고 몸을 많이 저를 흡사를 하고 그러고 하고 갑자기 집 떠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좀 그러긴 해요. 예. 근데 저는 그걸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별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마음을 놔버렸기 때문에 신경을 그렇게 안 써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 아니고 그 사람 아니고 이제는 저는 이제 제 인생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살 수 있는 길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애기 아빠하고 마음 정할 때는 애들 둘이 챙기면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나는 우리 애들 내가 다 묶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가겠다 그러고 내가 마음을 엄청 강하게 먹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 큰 애기 아빠로 인해서 큰 미련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마음속에는 그 전에 그 사셨던 분에 대한 게 마음에 항상 있다는 거를 저는 그 죽음망자? 아까 내가 무슨 냄새 맡아서 갔냐 그 말.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그걸로 인해서 항상 우리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후속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그러면 언니는 별로 기분 안 좋았는데 근데 언니는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그 망자를 한번 풀어서 있어요. 어 있어요. 있는데 제가 그런 거를 항상 제가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해서 해갖고 어떻게 좀 하고 싶은 생각 항상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지금 저기에 있어요. 그런 거 마음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사도 이렇게 매년 하고 그럴 때도 항상 이제 그거 마음속 빌어주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가볍게 저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저기 하라 그렇게도 얘기하고 저는 항상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애들 어릴 때 이렇게 누가 집에 찾아오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보인대요 그게. 그래서 제가 거기다 또 돈도 그냥 아 누가 보인대? 애기 뭐가 보인대요 애기가. 아 그러니까 제사 지르러 온 사람들이? 네, 그 돌아다니면서 막 그 옛날에 그 남녀 뭐 무슨 있잖아요. 옛날 부천 초등에 하고 한참 막 그럴 때 여자들이 와서 이러더니 뭐 보통 그 솔깃하게 사람들 마음 저기 하려고 하면은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보인다고 얘기를 해갖고 저도 그때 좀 깜짝 놀래고 이걸 어떻게 좀 해서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하고 오는하고 이렇게 제사를 모셔주고 뭐 지금 하면은 마음이라도 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게 저는 이제 사기로 해서 돈 뜯기는 그걸로 해서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제가 그게 좀 마음이 좀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더라고 해도 저는 지금까지도 항상 그게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이거를 마음을 편하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언젠간 한 번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다. 그 생각은 제가 아마 죽을 때까지도 가져 마음속에는 갖고 이렇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차피 언니 죄는 아니신 언니 죄는 아니에요. 언니 죄는 아니지만 같은 여자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자기가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다른 여자가 와서 산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아저씨 마음을 제대로 돌려놓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언니랑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것 같아? 그럼 언니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언니는 오늘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내림해서 손님 보는 손님 중에서 의심병이 너무 많아. 사람 그렇게 못 믿고 살지 마라 언니. 아니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아? 무당이니까 알지. 어떻게 알았냐고. 나는 고마운 거야. 나한테 막 따지듯이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면 나는 고맙지. 내가 잘 맞춰줬으니까 그렇게 인상 막 쓰면서 따져줬지만. 우리 근데 너무 완전히 맞춰버려갖고 제가 좀 이 맞추기에서요. 이 맞추기에서 무당은 매일 산을 다녀요. 매일 통곡을 해요. 언니들 안 볼 때. 매일 쓰러지면서도 통곡을 하면서 내가 지금 멀쩡한 몸 같죠? 빙빙 돌아요, 저. 그걸 참고 언니들 앞에서 웃으면서 카메라 대야 되니까 웃음할 수 있는 거예요. 빙빙 돌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돌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내가 밖에 나서 춤도 췄다, 노래도 불렀다, 다시 돌아서 손님 보고 머리는 여기 이미 돌아요. 얼마나 겁먹은 줄 아세요? 겁난 줄 아세요? 그쵸? 언니 같은 이렇게 앞으로는 절대 어디가 전부르면 이런 행동을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그 사람 잘 봤으면 용하시래요. 그러면 또 우리는 용기를 찾거든요. 또 물어보고 싶은 거?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나는 그 망자를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한 많은 두 망자. 엄마하고 아들 풀어줘. 전 부인하고 전 부인 아들하고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면서 그랬죠. 어깨 안 아프세요? 가위 안 눌리세요? 그랬죠. 하나는 언니 모래도 왔다 갔다 하고 하나는 언니 뭐요?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그냥 흐느낀 눈물. 언니를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도 너무 젊은 나이에 한스럽게 갔잖아. 젊은 나이에. 그게 자기도 한스러웠나 봐. 그러고 나면 애기 아빠 마음도 돌려주고. 근데 저하고는 저는 정리를 마음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끝까지 갈까요? 네. 서류는 제가 정리를 못했는데 서류를 정리를 해는 게 나을까요? 저한테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금 사실은 그런 고민도 들어요. 근데 젊었을 때 그냥 진짜로 뭐 앞다까지 너는 나니나 그렇게 해갖고 그냥 남들은 그냥 왜 그거를 그렇게 못하고 네 성격에 네 강인한 저기에 왜 그런 거를 그렇게 끊고 맺고 못하고 그렇게 하고 뭐 아직도 그게 연민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중에는 저는 이제 아이들을 생각하는 게 더 아이들에 대한 마음적인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간다고요? 네. 끝까지 가는 걸로. 제 저기 신체적인 건 어때요? 몸요? 네. 몸도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어떤 쪽? 그냥 나는 언니를 놀면은 이 혈이 돌고 이렇게 빙 돌아야 된다 그래야 되죠. 네. 돌지를 못하게 보여요. 그럼 신장이나 예예 예. 그래서 아까 내가 어지럽다 그랬죠. 그게 언니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아마 무당은 내가 안 어지러워도 그 사람이 어지러우면 같이 어지럽거든요. 또 그 사람이 불안하면 같이 불안하거든요. 항상 그러면은 제가 그걸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솔직한 말로. 솔직히 써야 되죠. 네, 많이 써야 되는 거. 말씀해 주는 거는 그렇지만 관리나 뭐 신경 쓰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요. 지금 사실은 회사가 그 집안일 저 개인적인 것보다도 이제 회사가 일적인 게 이제 많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 일을 전반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수입도 거의 없고. 아까 그랬던 회사 이미 끝났다고. 그럼 저 옮겨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끌어가나요? 아니면 제가 옮기나요? 스스로 가나요? 일한 면은 네. 잘했기 때문에 네. 어디를 가서 요구도 먹지는 않아요. 어? 그러니까 9월달 지나서 스카우스 뭐 저희가 들어온다든지 내가 좋은 회사에서 누가 소개를 받아서 간다든지 그러니까 더 여기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단지 내가 여기서 정이 들어서 또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게 내 마음속에서 걸림돌이 돼서 그렇지 그것만 지나면 어디 가도 잘 또 견딜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업자 주체는 사업자 주체는 사당을 한다거나 아니요. 아예 밑바닥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또 그쪽은 웬만큼 지금 정리를 슬슬 하고 가고 있는 중이고 또 언니도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무당한테 굳이 안 물어봐도 될 것을 이미 저는 제 마음으로 이렇게 다 해놓고 여쭤보는 거라는 예. 거죠? 예. 다 알고 있는 것을 지금 무당 이렇게 표현할게요.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자꾸 주변에서 자꾸 사업을 해봐라. 왜 그런 걸 안 해서 그러고 너는 충분히도 할 수 있고 너 여건 정도 하건. 아니요. 그렇게 하면 한다. 나무 일은 똑소리게들하기 잘하는데. 저는 제 자신은 아니야.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서브에서 이렇게 밑바탕 서브에서 이렇게 저기를 이렇게 해줘야지 제가 편하고 그런 거는 누구나 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운으로 끌고 가면서 제가 주체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어디 가서 그러면은 그런 걸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미 저는 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다는 거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마음 결정을 이제 확 내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는 제가 이제 제 저기를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그런 판단의 기준은 이제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올해는 또 운이 있어요. 됐죠? 예, 이동수. 전반적인 인생에 대한 거는 좀 언제쯤 좀 돈 좀 좀 볼 수가 있는지. 전반적인 인생은 돈 좀 벌 수 있을 것 전반적인 같아요. 전반적인 인생은 개인적으로는 어디 가서 꼴리는 인생은 아니에요. 네. 꼴리는 인생은 아니라고요. 네. 이 사람한테 결혼해서 내 인생이 폭삭 주저앉아 버렸고 또 내 집에서 근다고 또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지는 못했어요. 내가 그래서 아까 이 말했지 누가 집에서 누림을 누가 했냐 어? 그걸 안 해놓고 한 사람의 총대를 메고 갔으면 그래도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집안은 좀 피했을 것을 어? 다 그래서 다 식구들 여자들이 당신들은 다 힘들어라야 다 남자들 때문에 다 힘들어라야 저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좀 많이 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또 들거든요. 뭐 고민이 왜 생겨요? 이거를 해결을 어떻게 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갖고 가는 거 어차피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 망자는 언니가 밀어난 게 뭔 줄 알아요? 이런 것을 알고 결혼했다면 결혼하기 전에 풀어주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랬으면 신랑이 이러지도 않았어요. 어? 근데 왜 어르신 분들은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할 모르니까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저기 하시는 모르시니까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서 당연히 반대를 하죠. 반대도 엄청 하고 했는데 사,
상황이 이제 뭐 결혼해야 될 형편 쪽으로 돼버리니까 이제 그냥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했는데 나도 인정할게 인정해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사랑을 했구나 안 했구나 그걸 그 정도로 감지는 해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어디 가서라도 저기 갖고 뭐 하루 날 잡아서 깨끗한 날 해서 벌써 해서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 아픔 저기를 우리가 다 제가 다 이렇게 감내를 하겠군요. 그거는 좀 부모님이 몰랐겠지 언니. 참 나 나만 엄마 잘하는 스타일이구나. 아니 그건 아니고 왜 몰라요? 다 알죠. 아는데 부모님이 일단은 제가 뭐 알겠어. 그럼 제가 지금 그걸 해결해서 이제 풀어야 된다는 그거잖아요.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풀어주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고요. 어떻게 계속 뭐 어떻게 해서 가서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뭘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전 그 전에도 제가 하긴 했다 그랬잖아. 근데 결론은 그게 우리 집 뭐 제가 돈 버는 거 뜯어가려고 결론은 그렇게 나서 제가 실망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마음 하지 마세요. 무당자리 구단자리에 돈 벌고 돈 벌고 구단자리에 응? 돈 벌어서 어? 그 구태서 나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구시키지는 않아요. 어? 구시킬 땐 저 사람 인생이 좀 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 인생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구시키는 거지 언니처럼 돈 뜯어가려고. 아니 그 다른 그 이후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황당한 거죠. 제사 모시고 제사 저기 하고 하는 거는 그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저는 너무 문제였다는 거죠. 버젓이 은행 가서 돈 찾아서 해서 돈 내놓고 해서 돈 갖고 그냥 가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요. 인지 안 하고. 그 말, 그러니 사기당.